가족들이 만류하자 점점 더 빨라지는 속도. 불안해. 가족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손잡이로 향하는데요. 거의 차에 매달리셨어요. 겁먹은 가족들과 달리 오히려 편안해 보이는 표정의 남편. 평안하네. 게다가 꽉 막힌 도로도 그의 질주 본능을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. 이렇게 정체가 되는데도. 아, 이런 거 약간 칼치기라고 하지 않나요? 이게 잘 빠져나가네. 제작진이 못 따라가네요. 어, 그러네요. 왜 가족들 안 자, 안 말고요? 진짜 또 많죠, 그러니까. 아이고. 어우, 장모님 노래 좀 봐. 눈을 감고 있어.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무서울 정도로 더 속력을 내는 영광 씨의 차. 자유자재로 차선을 넘나들며 추월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. 야, 이분 진짜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다. 네. 그냥 빨리 달리니까 그냥 뭐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는 일단 기분이 좀 좋아요. 와, 진짜 빨리 어떻게 따라가냐고. 저기 있다, 저기 앞차선. 네. 멀리 내가 땡겨. 못 잡고. 멀리 있는 영광 씨의 차를 발견했지만 거의 도주 수준이네요. 도주. 신호까지 걸려버린 상황. 못 잡나 못 잡아. 아이고, 정말 따라가다가 더 위험해지겠어요. 뒤따르던 제작진 결국 영광 씨의 차를 놓치고 말았는데요. 아이고야. 안 보는 게 속 크냐. 괜히 보면 불안하고. 그렇죠. 어? 가족들끼리 놀러 가고 하면은 참 험악하게 하면 막 뭐라고 하면 잔소리 하면 막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.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사위가 운전을 이제 이상하게 그냥 어? 뭐 마음이 급한 것도 아니고. 아이고 뭘 겁나게 아파요. 멀미하는 것 같아갖고. 그래도 오늘은 저기 뭐야 장인 잘못 탔다고 천천히 한 게 그래도 그나마. 아, 이게 천천히 한 거라고요? 그치야지 안 돼.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남편.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?